솔직히 지금 촬영이 제일 재밌거든요, 저는. 아, 진짜요? 얼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요. 저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원장님께. 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뼈에서 촬영하게 된 가영입니다. 높고 화려한 컬을 원하고 성숙한 이미지로 바뀌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 오른쪽은 어? 여기가 더 예뻐요? 어, 너 어때? 저는 그게 훨씬 예쁜데? 그쵸? 네. 어, 완전 통쳐졌어. 거기서 라인 조금만 높게. 맞아요. 여기 살짝만. 아, 됐다, 됐다. 네, 그니까. 어, 잠깐만. 저것도 예쁜데? 오른쪽은 고민지 같고. 네. 아, 진짜요? 네. 저 고민지 좋아. 어, 진짜. 네. 아, 큰일 났다. 저 이제 수술 받으러 갔다 올게요. 안녕. 2주차 되었고요. 수술 후에 눈의 통증은 하나도 없었고요. 코는 3일 동안 숨을 못 쉬는 점, 밥에서 맛이 안 나는 점, 그리고 앉아서 자야 되는 점 제일 불편했습니다. 아, 이제 3주차 되니까 불편한 건 딱히 없고요. 붓기가 빨리 자연스럽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꽤 많이 빠져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4주차 되니까 불편한 거 한 개도 없고요. 그냥 주변에서 너무 잘 됐다,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가지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인스타 업로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뼈에서 눈, 코 성형한 가영입니다. 지금 수술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어요. 뾰하! 그럼 어떻게 지냈어요? 일하고 놀고. 네, 맞아요. 수술 후에 반응이 어땠나요? 눈 너무 잘 됐다고. 그리고 코는 진짜 티 안 난다고. 네. 맞아, 사실 눈은 워낙에 이제 눈이 좀 라인이 없었으니까 이제 알아채시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코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예쁘게 잘 돼가지고. 친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칭찬을 해주던가? 잘 됐다고. 아, 어디서 있냐고. 맞아요. 하기도 제 라인으로 하고 싶다고. 어, 아, 진짜 최고의 칭찬. 최고! 수술 전에 눈의 모양이 어땠어요? 쌍꺼풀이 없었는데 이제 살짝 라인만 접혀있고 겹주름이 좀 있었어요. 마스카라 하면 이제 생기고 속눈썹 붙이면 생기는데 빼면 아무것도 없는. 지금 하신 라인은 어떤 라인이에요? 인아웃 라인으로 했어요. 제가 원래 마스카라 하면 생기는 라인으로 똑같이 잡아서 해주셨어요. 원장님이 그때 상담하셨을 때, 네, 그 라인을 되게 많이 잡으셨어요. 맞아요. 엄청 오래. 감으시고 떠보실까요? 눈 감으시고 떠보실게요. 눈 감으시고 떠보실까요? 네, 눈 감으시고 떠보실게요. 잡은 만큼 마음에 드는 라인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눈 수술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 비잘게 쌍꺼풀 수술하고 매몰법으로 진행됐어요. 쌍수하시고 좀 달라진 점 있어요? 스트레스를 약간 덜 받는다는 거? 화장할 때 막 그 전에는 쌍꺼풀 생기게 하려고 막 뷰러 열심히 찍고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피부만 대충 하고 나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코성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원래 콧 모양이 어땠어요? 낮고 동글동글하고 약간 살집이 있는 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복코? 네, 약간 복코. 근데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 게 낮고 동글동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아, 내 코가 어땠더라? 이렇게. 코 성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콧대 실리콘, 콧볼, 복코 지방 제거, 절골, 콧대 절골, 끝에는 다관의경과. 코에 수술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수술 후에 조금 붓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별로 심하게 안 부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라인은 무슨 라인인지 아세요? 반버선 라인인가? 반버선 라인? 네. 코가 너무 작아서 처음부터 많이 못 높인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코끝을 최대한 높이고
콧대는 그거에 맞춰서 넣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반보살만 자랑 좀 해볼까요? 아 진짜 코가 작다고 하더니 그 작은 코에 맞게 어떻게 또 네. 라인도 잘 나왔네요. 뭐 근데 작은 코를 저렇게 높이는 거 높였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좀 티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진짜 잘하잖아요. 그쵸. 주변에서도 못 알아본다고 했죠. 맞아요. 제 얼굴을 계속 보니까 바뀐 걸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아, 나 코 너무 아는 거 같지 않아?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1탄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신다면 부목과 솜 제거는 언제 했나요? 부목이 일주일이고 솜이 3일인가? 부목을 붙이고 있을 때는 그렇게 라인이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아, 내 코가 잘 됐으려나? 이러면서 걱정 되게 많았는데 떼고 나서 일단 높았어요. 아... 엄청 높아가지고 아 진짜 나 코 수술 했구나. 손 뺄 때 어땠어요? 너무 시원해요. 저는 막 숨 못 쉬었잖아요. 네, 숨 못 쉬는 것도 너무 불편했는데 음식에서 맛이 안 나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코 성형에 특별히 달라진 점? 아, 코 하기 전에는 쉐딩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냥 싹싹 하면은 돼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오, 좀 화장 시간이 줄었겠다. 네. 그럼 세안할 땐 좀 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제 코가 아니니까 그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아,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물감? 이물감도 있고 이게 누르면은 약간 마취가 덜 깬 것처럼 아,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편해요. 짠! 제일 변화되길 바랬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쌍꺼풀이 확실하게 딱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잘 됐잖아? 이런 건 있어요? 사실 눈을 기대를 안 했는데 애들이 눈 진짜 잘 됐다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 눈이 그렇게 잘 됐나? 아 눈이 그렇게 잘 됐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은 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겨가지고 라인이 그리고 절골한 것도 확실히 진짜 한 게 아 그래서 절골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은 뾰 앱에서 만두 초아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해주시고 다른 영상을 보실 분들은 이쪽을 클릭해주세요. 안녕.